참 마음에 듭니다. 네. 트루스 프로젝션. 저희가 또 트루스 프로그램인가 하고, 저희가 사실 뭐 어떤 정치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찾는 마음이 훨씬 더 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그리고 또 지금 국회 문제 심각한 시점에 이렇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북한에 공개함으로써 그 지시에 갖는 영향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안 아주 훌륭하게 들었는데요. 오늘 혹시 강연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리적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뭐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수 있는데 편하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손 들고 자기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육성으로 할까요? 예, 육성으로 크게 해주시고요. 예. 질문은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조영무고요. 제가 그냥 궁금한 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뭐 북한은 뭐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정권처럼 끝장 나기가 어려운 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언론이 군사 관련 정보를 일체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다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뭐 때문에 뭐 군사 관련 정보를 자꾸 보도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차우셰스쿠하고 네, 북한 정권은 뭐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정권처럼 끝장이 나기가 어려운 건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언론이 군사 관련 정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뭐 때문에 군사 관련 정보를 자꾸 보도하는지. 아, 그 두 번째 그 언론 문제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틀렸거든요. 쉽게 이스라엘은 가능해요.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나라는 소위 너무 민주화가 돼가지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 저 정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거의 그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저 MBC, KBS 사태 한번 보십시오. 저는 내막 왜 저런지 나도 내막을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언론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 통제? 이게 아마 뭐 겸하가 아닌 한은 힘들 겁니다, 아마. 예. 그 굉장히 제한적이고, 차우셰스쿠처럼 그거는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42살에 북한 주민들이 각성을 해서 깨어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모르겠어요. 예. 근데 혹자는 북한 주민들은 워낙 그게 숙달이 돼가지고, 왜냐면 조선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일제 그 식민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일제 식민지 해방했나 보니까 또 저런 체제에 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한 3대를 저 그냥 속박과 자유 없이 살아가지고 숙달이 돼가지고 뭐 새로운 그 정부 유입이 돼가지고 깨어난다 한들 그 의지가 각성돼가지고 뭔가 이제 봉기가 일어난다든가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회의 어문적인 거 안 되는 분이 꽤 많아요. 근데 저도 그게 되자면 학답을 못해. 하지만, 계속 깨워야죠. 계속 각성을 반복시키면, 아까 뭐 저, 후세인, 이라크 장군들처럼, 처음에는 뭐, 메시지 한번 받다가, 이런 거 하다가 두 분, 세 분 계속 받아보면서, 하다가 거의 그냥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자꾸 세뇌가 되면은. 예. 그래서 북한, 차우셰스쿠 말씀하시듯이, 북한 김정은이가, 차우셰스쿠보다 더 비참하게 끝날지도 몰라요. 오늘 뭐 SNS는 그 가짜 뉴스 같은데 김정은이가 이미 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이가 저 고사총으로 사살됐다고 나왔더라고. 그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 바람을 누가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한데 그걸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워낙 저 북한이랑 폐쇄 사이가 돼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뀌었다라 이런 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 말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 예. 북한 주민들 노예 상태거든. 노예 아닙니까? 남북전쟁 보십시오. 남북전쟁.
남북중진대 링컨 대통령이 처음에는 노예 해방이, 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노예 해방이 원래 전쟁 목적이 아니에요. 자꾸 남부 연방에서 막 독립을 나가는 거예요, 연방에. 미 연방 전체에서 남부 연방이 한 11개 준가? 하여간 이거 이러면 미국이 짜해지잖아요. 그 남부 간에 막 갈등이 있어. 그래가지고, 샘너 기지, 샘너. 샘너 기지에 그때 남부에 있는 그 항군대, 군항인데, 그게 북군 그 군함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남군이 포기를 했어, 포기요. 그거를 기하로서 남북진이 일어나뿌는 거예요. 일단 남북진이 일어났는데, 명분을 뭐로 했냐, 노예해방이, 노예해방. 남부에 있는 노예해방. 왜냐면 미국의 헌법정신이 어긋난다 이거야. 미국 헌법정신이 그렇잖아요. 그 인간의 존엄, 인권, 이거 굉장히 이거에 강조되어 있거든. 우리나라 헌법도 그래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미합중국에서 그 노예를 제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 그거 전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물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북한 노예, 사실은 그 남부에 있던 그 흑인 노예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북한 주민들 중에. 더 비참하게. 그거 왜 우리 방치하는 거야.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예. 자, 자유한국당에서 왔습니다. 김치관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저는 이제 강사님을 회사 한번 뵙고 오늘 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왜 제1연평해제에서 이기고 있잖아요. 제2연평해제는 저는 졌다고 보면서 네. 또 천안 그 현장을 간 그 제2반대 사람이 와가지고 10을 받습니다. 꼭 뭐 북한이 제재신국이 특공대를 했던 걸 폭발해가지고 비참하게 깨진 거 아닙니까? 연평해전 말고 연평대 폭격 날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제재신국을 하더라도 제1연평해전 빼고 우리가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가 아무리 최신과학 무기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믿지가 않아요. 북한이 방사포로 공격한다는 걸 믿다고. 그래서 이게 나는 제 개인적으로 전력이 우리가 최신국이 우리가 앞섰지만은 정신부장 조차 별일 모르겠습니다. 제2해전하고 천안함 사태, 또 예평도 폭격도 할 때, 이게 무슨 대비책이시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강사님의 주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우리 희생이 많이 있었거든. 특히 제2연평해전. 근데 뭐 천안함도 마찬가지. 제2연평해전 우리 고속중이 깔아앉고 객침되고. 여섯 명이 죽었죠. 천안함 때는 또 우리 저 고속도로부터 훨씬 큰 저 초계 전투함이 깔아앉았잖아요. 그리고 46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사자가 희생이 많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를 너무 부각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왜냐면 희생자들 그걸 봐서, 어? 희생자들이 굉장히 좀 눈물 나잖아요. 희생자들 생각해서 너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 이야기를 차마 언론이든 여야를 떠나서 못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저는 해군으로서 엄밀하게 저 냉장에 저는 저 잘못된 건 잘못되게 생각합니다. 특히 저 제2연평해전 같은 게 제가 합참에 과장할 때인데, 정모장님, 제가 제2연평해전 그 전운을 분석해서 합참부장 지시서신을 제가 기안했어요. 제가 제 임무. 그래서 내가 그 전부 분석해서 따져봤어요. 그런데 잘못한 건 분명히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좀 민감한 얘기 같아서 예, 그래서 하여튼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반성해야죠. 근데 왜냐면은 그때 연평해전에 참수리 357을 객침시킨 그 북한 경비중 684 그 제1차 연평해전 때 내려와 가지고 호되게 당하고 간 배야. 그래가지고 그게 99년도 해가지고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 복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배가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옆에까지 왔어. 제가 알기 기가 한 80m까지 왔나? 해상에서 80m면 바로 옆에, 바로 옆에. 그러면 그 포가 아까 말씀드린 수동식 재래식 포라잖아요. 육상에서는 포를 배 위에다 용접에 붙이는 포란 말이에요. 그 포가 이게 정확성이 없죠. 근데 어떻게 했죠? 80m면 정확성도 필요 없어. 바로 열어가지고 딱이라 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권총을 갖다가 여러 서 뭐 서부 할강에 넣어서 탁탁 쏘는 게 아니고 요 앞에 탁 쏜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와서 그렇게 커프로 겨냥이 하고 쏠 때까지 우리가 병을 피하든지 우리가 먼저 쏘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정치적 먼저 쏘지 마라. 뭐 그 당시 뭐 아주 여야 간에 또 정치적으로 공방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그렇더라도 현장 지휘관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휘관이면 내가 먼저 쏘았어요. 저 100% 제가 먼저 쏘아버린다니까. 내가 나중에 죽더라도 나 쏘아버려요. 왜? 내가 안 쏘면 우리가 죽는데? 내 부하들이 죽는데? 내 배가 깔았는데? 어떻게 해? 그럼 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부하들 내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휘관의 제일 책무예요. 근데 그것을 가까이 와서 이만한 그때 포가 105mm인가? 엄청 큰 대공격 포로 그냥 쏴버린 거예요. 그래가 한교부도 작살을 내버리고 씨를 끌어버린 거예요. 그래 순식간에 다 해가 2시간에 지켰죠. 손쓸 계리도 없이. 그 다음에 천안함 같은 것도 계속 그 백령도 그 기지장 되거든 소릉 때. 잘 알아 그거. 그 해역이 잘 안 들어가는데 그게 왜 있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게 좀 그 정도 위협까지는 생각 안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잠수함 설마 여기까지. 원래 서해는 잠수함 작전이 굉장히 제한받거든요. 수심이 얕아가지고. 그러한 좀 그것도 하나의 무지 태만 나약 얘기했죠. 무지 태만 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입니다. 그 인평도 포기했을 때 그 현장 갔었어요. 예. 일곱도 못박겠어 내가 좀 그 같은데 우리 주민들은 오늘 그 박사님 만났다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서서는 분명히 그 비대칭으로 봐서는 우리가 엄청나게 다리 크잖아요. 그런데 순식간에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북한에 자꾸 뭐 무심을 주다 보니까 이 전쟁이 나면 정말 그 정상국 배가 죽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종북 자파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쟁 나면 우리가 비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못 알려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나서 느끼기 일부터 보니까 왜 그렇게 당했냐 이게. 그래도 그 당시 해병대에서도 포를 쏘아보러 갔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만큼 북한에서 보복을 우리가 100% 해제 못했어요. 여러 가지 지휘관 이야기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접근을 다 해가지고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 우리가 정말 아까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어떻게 뭐 이슈를 줘가지고 북한의 이거 뭡니까? 지금 자파 정권이 지금 뭐 평화를 공지하지만 저는 어디다가 안 보거든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아까 뭐 무지 나태평화인데 말로 해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강사님한테 구체적인 걸 좀 듣고 싶어서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있으면 조금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네요. 아, 그 정치적으로 그 정치 지도자들 이런 거 관계되는 거는 뭐 저도 사실 정치는 사실은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고 어느 단체도 없어요. 근데 또 내가 뭐 좌파도 아니고 저는 그냥 군사적으로 제 경험한 거 뭐 이런 건데요. 굉장히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 정치 지도자든 그 군사 지도자든 군 지휘관이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1980년에 간첩 객침식 있잖아요. 처음에 능산에 노는 거. 저거 다 포기했어요. 아직 솔직히 말하면 죄 없었으면 그 작전은 아직 끝나버렸어요. 왜냐면은, 11시 반에, 그러니까 음력 그 가까운 때, 남해에 간첩선이 딱 접선해서, 공작원 3명이 딱 내려서, 근데 거기 발각이다가 도망을 갔어. 새벽 2시 반까지 놓쳤다니까요. 3시간 동안.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좀 첩보를 가지고 있었거든. 상당히 포위를 했어. 군함이 상당히 한 뭐 열 며칠이 동원돼가지고 했는데 3시간 지나 놓쳐버렸어. 그래서, 전투 배치하거든. 상에서는. 전투 배치해서. 철모 쓰고 말이야. 이런데. 상껏 전투 배치해제. 방송이 나왔어요. 우리 배도. 상부에서 지시가 나왔어요. 상 끝. 그러니까 작전 실패라 이거야. 포기한 게 포기. 제가 그때 포술장인데, 근데 한포 지휘 장교인데, 대 이때 포요원들만 해산을 안 시켰다니까요. 조지 내가 저 이상한 거야, 이게. 어떻게 여기서 끝낼 수 있냐.
그때 제 배가 어디 있었냐면 대마도 서남방에 있었어요. 대마도 서남방에. 그래서 저 간첩선 쪽으로 현장으로 접근하면서 다시 탐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했어요. 거의 이제 대마도까지 영해까지 다 와서 간첩선은 이제 거의 포위망 탈주가 거의 끝났어요. 일본 영해들하면 우리가 추적 못해요. 그것을 이제 착 상태에서 우리가 딱 발견해가지고 쏜 거예요. 그렇게 집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마저 포기해버리면서 그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는 무책을 받겠죠. 위에 줄줄이 뭐 그냥. 그 당시에는 그 해군참모총장이 작전걸 지휘를 직접 했거든. 그 당시에 지금은 각군참모총장에 군령권이 없어요. 합참의장한테 다 집중되어 있고 각군참모총장은 군정권, 그건 인사구조 이런 것만 해요. 작전은 지휘를 안 해요. 그 당시에는 참모총장이 작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참모총장한테 상당히 곤란할 뻔했어요. 그때는. 왜? 굉장히 유력한 첩보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걸 왜 놓쳤느냐. 뭐 사위보고 하라 하면 뭐 변명 쭉 하다 보면 야 이거 다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굉장히 그때 용처럼 됐다니까요. 여러 사람 목숨 살려줬다고. 그 제가 그 몇 명 죽은 줄 아십니까 사람을? 제가 사람을 여섯 명 죽였어요. 그거는 저 그거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을 죽여도 그 살인죄가 안 돼. 그렇죠? 그 공작원이 간첩선이 여섯 명 타고 있었거든. 그 제가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시겠죠? 아, 예, 예.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있어야지. 예,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단식해야 될 나이가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두 분, 지휘 체계가 마비가 되면은 총 한 발 더 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태영호 공사가 미국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요, 김정은이 죽어도 선제 타격을 해서 김정은이 죽어도 그 뒤에 저절로 이 남한을 공격하는 그런 매뉴얼이 전부 쫙 돼 있다. 그러므로 선제 타격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이 사람 이중 간첩 아니냐 이런 말도 돌아다녔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태용호 공사가 이번에 미국 가서 한 것에 대해서 일부는 저도 동의하고 일부는 저도 저 동의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탈북자 중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대하게 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김태산 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김태산 씨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저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하고 저 세미나도 같이 참석한 적도 있고 한데 그분도 굉장히 그 저 그게 있어요. 왜냐면 체코 뭐 합병회사 사장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외국 그것도 좀 북한 사람 치고는 상당히 그 눈을 뜬 사람인데 그런 의견도 하여튼 그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를 동의를 못하죠. 근데 일부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보 유입이라 이런 걸 내가 굉장히 저하고 같은 비슷한 주장이 있어요. 북한 절대 그 저 무력으로 해서는 뭐 안 되고 그 정보 유입 뭐 그게 사실투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 각성시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맞는데 절대 무력은 안 된다는 거는 동의 안 해요. 저는 사실투사 이게 가장 희생이 적으면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전부가 아닌데 필요하면은 저는 예방타격 그러니까 선제타격은 저기 막 쏘기 직전에 미리 때리는 것이고 예방타격은 쏘기 직전이 아니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먼저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방타격이라고 그러는 프리벤티브 어택. 그걸 해서라도 요 핵미사일 저거 제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거는 두고두고 가꺼내야 되거든요. 그 전 국민이 그냥 인질이 되는 거예요. 인질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맨날 북한이 야 너 말 안 들으면 동아지 와. 아이고 저 뭐 서울은 못 쏘더라도 백령도 저 핵무기 하나 날린다. 그래가지고 백령도 아니라도 무인도 정도 있잖아요. 한 시범적으로 하나 툭 떨어뜨렸다고 뭐 맞거든. 그거 안 먹히겠어요? 돈을 갖다 준 수고라도 못 떨어뜨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안 갖다 우리 그런 게 완전히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안 하려면 뭐예요? 제가 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스스로 안 하면은. 그래서도 너는 설사 우리한테 조금 희생이 있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만 말씀했지만, 제가 했을 때 북한이 뭐 수십만이 죽고 장사 죽은 거 서울 때, 그거는 저는 과장됐다. 저는 과장됐죠. 제 개인적으로. 저는 94년도 분석했을 때 그런 거 다 신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래 잘 안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북한 전 공군력을 동원해서 서울에 공습을 했다. 서울시 몇 명 죽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미국은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대책 44, 2단계가 있었다고 들어봤을까요? 미국은 지금 많이 이제 쭉쭉 실패했잖아요. 쭉쭉 실패했다고 보시는데, 이제 새로운 대책 44, 그쪽을 적용으로 들어봤을까요? 아, 그걸 미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년 전에 그 영문으로 이 책에 보면은요, 이 책에 그 에세이가 나오는데, 351번 사실투사로 김정은 리더십과 핵을 무력화하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영문으로 해서 제가 뉴욕타임즈하고 워싱턴포스트 뭐 월스트리트저널 뭐 미국 유명한 그 신문사 있죠, 쫙 보냈어요. 제가 그거로 영문으로 기고, 근데 안 실어주더라고. 아, 난 지금 미국에 좀 알리려고 그랬잖아. 그런데 제 공식 웹사이트하고 그 블로그에는 이거 영문으로 또 올라가 있어요. 보라 이거야. 미국 사람도 뭐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 미국방대학원 다닐 때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 99년부터 2000년 다녔어요. 근데 2001년에 9월 11일 날 뭐 9.12 사태 일어났죠? 예? 2000년 내가 6월경이야. 내가 이제 이 책에 놓아, 이 책에. 질문왕이 논다고. 누구한테 질문왕이 논다. 미국 국방대학원이 워싱턴 DC에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 국무장관도 와서 강의하고 뭐 이런 사람들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날 누가 왔냐면은요, 해경 코스트 가드. 우리나라 해양경찰청 강의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해양경찰이 군입니다, 군. 경찰이 아니에요. 군복을 입고 해군하고 구분이 안 돼요. 제복이 너무 똑같아. 계급도 똑같아. 포스터에 해양경찰청장. 그리고 미국은 당시에, 지금 코스트 가드가 국토안보부에 들어가실 거예요. 당시에는 국방부 소속이에요. 미국은 5군 체제야. 육군, 공군, 해군. 그죠? 해병대. 해경이 해경. 그러니까 미국은 전형적인 군사형 해경이에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나던데 집이 내 맞춰주 나갔어요. 그 해경 문제가 많이 나서 내가 해경 해체시켜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앵커가 해체시켜가지고 재창설을 해야 된다. 차제에 완전히 해경 해체, 완전히 새로운 해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식으로 군사형 해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이틀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텔레비 나와셔가지고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날 내가 또 나갔어요. 아, 그 대통령이 해체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나는 해체하라고 하고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더 강력한 군사형 행위로 재창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 내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해체를 조절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해경청장한테 제가 질문을 했다니까? 미국 워싱턴에 레이건 공항이 있어요. 레이건 공항이고 달래스 공항이 있어요. 그 레이건 공항은 두 개 다 국제공항인데, 레이건 그 국내선이 많이 취향하고 댈러스 공항은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레이건 공항에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면요, 어디로 날아가면 펜타곤 위로 맨날 왔다 돼요. 항로가 펜타곤 위로 돼서 쭉 내리고 또 다음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다니까요, 해경청장한테. 아니 내가 보니까 레이건 공항 비행기가 민항기가 계속 펜타곤 그 미국 국방부 위로 맨날 가는데 괜찮느냐, 그 왜 그런 질문을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비행기가 잘못 고장이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뭐 테러 분자가 비행기를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막 어 그 건물에 꽂을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물인데 너무 가까이 있고 비행기 항로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같으면 저게 용납이 안 된다. 여러분 서울에
국방부 위로 비행기 못 날아다닌다. 민항기가. 청와대, 이거 딱 비행 제한국이 딱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괜찮느냐 하는 거죠. 왜 해경청장한테 물어요? 미국은 그 당시 본토 방위 있죠? 홈랜드 디펜스는요. 미 해군은 일체 본토 방위 관여 안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해군은 간첩선도 지키고 다 하잖아요. 땅으로 들어오는 거, 침투하는 거, 대침투 작전 이걸 해군이 담당하잖아요. 근데 미 해군은 본토에 뭐 마약선이 들어오든 테러가 뭐가 들어오든 미 해군은 그거 안 해요. 누가 하느냐? 해경이에요. 해경. 해경이 다 지킨다고. 그러니까 해경이 홈랜드 디펜스, 그러니까 본토 방어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다. 이래 대답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감이야, 감이. 감이 그럴 걱정 안 해도 된다. 아, 대책이 있느냐? 그거는 이야기를 다 못 하는데 뭐 대비가 돼 있다고 뭐 좀 어려운 말을 흐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안 돼 있어요. 보니까 안 돼 있는데 하여튼 그 저 미국 본토에 그렇게 저 펜타곤을 비행기를 납치해 공격할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테만입니다, 테만. 아까 테만 넣었죠. 다음에 9월 10일 날 저 뉴욕에 세계 무역센터 빌딩 두 개가 그냥 비행기 두 개가 각각 박아 작살 나버렸잖아. 그 다음에 펜타곤에 비행기 하나 떨어졌어요. 펜타곤에 민항기가 박았다고. 그것도 펜타곤 그 저 팔각형인데 각각 사이드마다 문이 있는데 제일 그 행사 문 있잖아, 정문. 그게 박아버렸다. 그게 현실이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나한테 내가 농담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미국에 그 저 초청 받아갔다고. 미국에 저 홈커밍 데이인가 뭐. 그 봐라. 내가 뭐라 그랬나니까 아, 그 힘든 말이 맞았다 이거야. 그랬어요. 테마네, 테마. 적당히 생각한 거 당하는 겁니다. 그 실화입니다, 실화. 예, 예, 예. 야, 근데 내가 강의하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시는 거 정말 예, 대단하십니다. 여기 먼저. 아, 네. 먼저. 호주 총합의연합회 총장입니다. 네. 일단 호주요? 네, 호주에서 왔습니다. 아, 예. 일단 제공의 말씀 너무 감격있게 들어가서 감사드리고. 북한 정권의 집단학살 중단시킬 캠페인의 공동대표를 있으면서 1인실에 대해서 스피엔에 가까이서 북한의 노예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느냐 그런 것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젊을수 너무 가슴이 뛰었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첫째로는 이제 국회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예방타격이나 민정은 참수작전이 언제쯤으로 대통령님께서는 시행을 하실지 둘째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국회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내에 간첩들을 아마도 수탈하는 좀 작전이 벌려져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님 보시기에는 어느 부대나 어떤 방식으로 그런 수탈을 좀 가능하실지 예상하시는지 셋째로는 만약에 국회가 무너지고 난 뒤에 만약에 북한이 이제 땅이 이제 어떻게 누가 어떻게 통치가 가능할지 왜냐하면 저희 한국이 패싱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간의 소문은 미합동 정부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면 어떤 정권이 들어오게 될지 예상하시는 생각이십니까? 아, 그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이고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당한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결국은 우리나라 그 의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 그러니까 지금 응거 주춤한 이런 것이 그걸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북한에 대해서 뭐 선제 타격이든 예방 타격 이 문제는 저 진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거 할 겁니다. 저는 할 거로 봅니다. 51% 확률로 할 거라고. 반드시는 아니고, 왜냐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여러 가지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현재까지 쭉 농구를 쭉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부터 여러, 뭐, 그냥 다양한 목소리를 노는데, 그 쉽게 할 얘기는 아니거든, 사실은 저게. 일국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그냥 수시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계속 그 맹분을 뭐 축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계속 하려면 허가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아니, 뭐, 그것보다 차라리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죠. 예. 근데 그게 우리 국가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게 될에 따라서 그 파일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설사 선제 타격해서 북한이 어떤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몫이 굉장히 그 제한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할한 것도 없이 내놔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뭐 해도 뭐 회사 그 투자를 좀 해야 투자한 것만큼 자기 지분을 갖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간에도. 예. 결국 모든 저 국가 안보 전략이에요. 우리가 이 국가 안보 전략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국가 안보 전략이 뭐죠? 추구하는 게 국가 이익입니다. 국가 안보 전략이 쭉 이렇게 쭉 프레임이 있어요. 제일 위에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딱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 국가 안보 전략입니다. 그러면 내셔널 인터레스트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게 크게 네 개가 있어요, 네 개. 예? 이거는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 못 듣습니다. 어디 책에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는 있습니다. 물론 첫째는 뭐죠? 시큐리티입니다. 물리적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 그러니까 국토 방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민 안전 지키고 국토 방위 이게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 두 번째 뭔 줄 아십니까? 번영입니다. 번영, 프로스페리티, 경제. 국민들이 소득이 높고 경제 이게 잘 돌아가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이익을 떠받치는 거 두 번째 큰 겁니다. 첫째는 안보, 물리적 안보. 아, 국토가 온전해야 되고 국민이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뭐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해하면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잘 살아야. 경제, 프로스페리티, 번영. 세 번째 뭐죠? 가치입니다. 가치. 밸류. 밸류입니다. 우리나라 가치가 뭐죠? 자유민주, 시장경제, 이 핵심 가치 아닙니까? 체제를 떠받쳐 양기둥이 그겁니다. 가치가, 핵심 가치가. 거기 바탕에 뭐가 있죠? 인간의 존엄, 인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민주 국가의 그냥 공통된 가치고 세계 전체 자유민주 국가에 지향하는 공통된 가치입니다. 그게. 가치, 밸류가 있다. 네 번째가 뭐냐? 오더, 질서는 질서. 국제 질서, 뭐, 등등, 법 질서, 뭐, 이런 거 다.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 국가 이익을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개판 치면 안 된다, 이거야. 대마하면 하는데, 그것도 거짓으로, 이러면 선동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 국가 안보 전략 개념을 정확하게, 그렇게 구축된, 그러면 미국 같으면요, 국가 안보 전략을, 백악관 그 NSC에서 제가 알기로는 매년 수립하고 의뢰 보고하게 돼 있어요. 보고. 그 신정부 출범하죠.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그 착장 넘어가면요, 대통령 사인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해가지고 사인 쫙 되죠. 딱 해가지고 의외로 딱 보내요, 의외로. 그게 두껍지도 않아요. 요 정도, 한 70몇 페이지죠. 70몇 페이지. 그러니까 국가 안보 전략을 완전 공개합니다, 공개. 의회 보고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공부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이거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이거다. 우리, 미국의 국가 이건 여기에 핵심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시큐리티는 이거고, 이건 핵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뭐, 번영, 이것도 세계지시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바뀌어도 그 국가안보 전략을 국회 보고하지도 않고, 국민한테 공포도 잘 안 해요. 몰라겠어, 나도. 어디 있는지.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자유민주 국가. 그러니까 이게 국가안보 전략이 종합적인 뭔가 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예? 국민들한테 이거는 완전히 인식시켜야 돼요. 그래, 국민들을 단합을 시켜가지고 힘을 모아서 결집시켜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북한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당당하게 상대를 할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한테도 뭐냐, 뭐 어떻게 하죠? 미국한테도 애매하고, 중국한테도 애매하고,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고, 이렇게 애매하면 안 돼.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저 다행인 거는 한미 동맹만큼 세계 동맹이 없어요. 미국이 동맹을 여러 나라 맺고 있는데 아마 20개국이 넘을 겁니다. 옛날 로마 때도 그랬어요. 정복 해놨고 일단 동맹 맺고 철수하는 겁니다. 직접 속령으로 삼아가지고 통치한 나라가 많이 없어요. 로마 옛날 로마 제국도 다 동맹으로 관리했습니다. 자기 영향력이 미치고 이걸 챙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직접 통치를 해? 못해요. 그래서 동맹인데 한국과 한미동맹만은 동맹이 없다니까요. 왜? 연합군 사령부가 유일하게 있어요. 세계 유일하게. 같이 그 절반씩 이렇게 근무하는 사령부가 없어요. 전시도 아닌데. 한국밖에 없어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우리한테는.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 고마움을 모르면 안 돼. 그거는 자산 가치로 따질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수십조일 겁니다. 수십조. 그 가치를.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 한 나라의 군사력은요. 전 세계 합친 거 그거는 물인데 분명히 말씀드린 해군력 있죠. 미 해군 한 미국 해군 한 해군력이 나머지 전 세계 해군력 합친 것보다 세야 돼요. 미국은 미국의 그 변함없는 그 정책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시라니까. 미 해군력 하나라고 나머지 우리나라, 일본, 러시아, 중국, 뭐, 영국, 프랑스 해군력 싹 다 합친 거하고 딱 비교해 보세요. 안 돼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 중국이 그거 게임이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중국의 군사력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 10분 1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10분 1도 안 돼요. 뭐 중국 항공모함 라우닝 하면 뭐 또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착각이가 중국한테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한미동맹 하나만 해도 쫙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전략적 중심, 우리나라에 바치는 힘의 원천이에요. 한미동맹이 무너지면은 우리나라도 그냥 그런 거예요. 북한이 계속 그걸 한미동맹 무너뜨리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뭐 핵 미사일 개발 전부 다 결국 한미 동맹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미군 철수시키고 미군 개입 안 시키고 미군 철수시키고 뭐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뭐 누가 미군이 있으니까 그러죠. 누가 이게 외국 자본이 투자합니까? 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뭘 믿고 투자를 해요? 미군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발표 나는 순간에 주식 제가 보기에는 저 그냥 폭락. 끝모르게 폭락할 겁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미군이 그만큼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하면 우리가 미국이 내가 특별히 이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 사람 별 좋아 안 해요. 글마들 보면 뭐 캡틴 이래 샀는데 나는 미국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아까만 얘기했죠. 국가 안보 전략상 우리 국가 이게 그 걸려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이용해야죠.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글 쓴 데 보니까 좀 뭐 편의점 뭐 하는데 어떤 한 손님이 편의점 물건에 저 한 90% 팔아준다 이거야. 그런데 그 손님 더럽대. 까다롭고 말이야. 금방 떨고 막 기분 나쁘면 막 그냥 에이 당신한테 물건 안 판다 싶은데 아 그 사람 안 팔아주면 뭐 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국가관에도 개인도 그렇는데 국가관에도 국가 이익이 우선입니다. 예. 그래야 국민들이 웃고 살죠. 행복하게. 또. 마지막으로. 저 아까 뭐 질문. 예. 좋은 질문들이 많으셔서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예. 그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에 오실 거고. 그래서 평택이랑 다 불러보실 거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중국이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다 이제 순방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는 그 힘든 그 참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이 아시아를 이렇게 순방을 하시면서 뭔가 결정을 내실 것 같아요.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면서. 그럼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중국을 갔을 때 우리나라 50년대처럼 중공군 내려오고 막 이럴 때처럼
뭔가 그때 이제 그 시진핑 그 주석하고 중요한 얘기를 두 분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은연중 들거든요. 그때의 결정이 우리나라의 운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 그 후에 뭐 선제타격의 예방타격도 있고 아니면 빠를 수도 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아, 그, 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예. 당연히 이야기 아니고, 계속 아니, 일본 도착해서 첫 마디가 북한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만큼 북한 핵 문제, 북한 문제가 이번 순방에 제일 그, 저, 우선순위 일본 해결 과제 같아요. 그럼 중국 가서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데, 북한을 낳고 중국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이게 좀 맞는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아,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 패싱하고 예를 들면 중국하고 적기를 해가지고 알아서 하고 막 물을 빼버리고 북한을 어떻게 해서, 뭐, 어? 그 하자. 이러다면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잘해야 되는 거죠. 아, 미국.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 아니, 5,100만 국민의 지금, 어? 생존과 미래가 달려있고, 또 북한 저 동포들, 2,400만 동포가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남북한이 저 잘 돼가 통합, 통일이 되고 말이죠. 하면은, 저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대 5대 강국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그것도 저 투자은행에서 발표한데. 그거 아시죠? 예? 아니, 우리나라보다, 저,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2050년, 한, 불과 2050년, 뭐, 한 30년 지나서, 우리나라 5대 강국이나,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뭐죠? 일본, 독일,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게 전부 다 밑으로까지 내려간다니까요. 아, 그런 막강한 강국이 되는데, 그 미국 잘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산불 약속도 누가 그랬죠? 미 국무장관이 그랬나? 국방장인데? 아, 이제 우리 외교장관 그런데 그게 확정한 얘기는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 국무장관이. 아, 예. 뒤에서 사진 안 찍었습니까? 네. 우리 지금 문 시정부가 우리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테마, 나야, 불꽃이. 5만 있고 남은 정도.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제 사실은 오늘 그, 요 내용은 아닌데, 국가안보전략 관련해서 제가 몇 년 전이냐면요. 그때가. 한 5년 됐어요, 5년. 아, 5년, 한 4년 됐나? 지금, 문재인, 정부, 그 다음에, 유명한 대선 후보가 있었어요, 또. 근데 야당이 야당, 지금 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한테 발표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그래서 아 나는 완전히 그 반대인 텐데 괜찮으냐 하니까 아 괜찮다 이게 그래서 가니까 한 20명이 앉았어요 한 20명 그 양만 앉고 그런데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딱 두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보내줬어요 그 프린트가 다 젊은 사람 대부분 젊은 사람 그냥 서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당신 정당에 현재까지 쭉 내가 아는 거하고 이거 반대다 이거 내가 얘기 되느냐 괜찮다 이게 그래서 얘기 다 했어요. 쭉 다 했어요. 완전 그 보수에. 난 사실 저는 보수도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이라니까요. 네. 진보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냥 원래 그대로 하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그냥 계속 좀 변화시키고 이런 사람인데 또 시키는 거 지키게 되는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그
귀담아 듣는 거야. 하나는 매매가면서. 예? 그리고 끝나고 한 3시간 하고 저 저녁 식사를 하고 가려고 그리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저 이렇게 연탄 뭐 이래 가지고. 그리고 같이 뭐 한 20명이 같이 저 그걸 했어요. 고기 뭐 삼겹살. 2시간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양만 계속 나한테 술 권하라고. 근데 그분이 지금도 나한테 저 명절 때마다 저 선물이 온다니까요. 선물이 와요. 근데 그분이 야당에 굉장히 하여튼 손꼽는 사람이에요. 두세 분 안에 들어가.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보, 국가 안보 이 문제 가지고 나는 어디 가서 야당이든 여당이든 전혀 정당, 나는 정당이 아니니까. 그리고 뭐 어디 뭐 정파 뭐 단체 소속도 아니고 나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왜 국가를 위해서 저는 소신껏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저 그렇게 그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당 국회의원들도 그러고. 근데 야당 국회의원들도 막 저 정의당에 그 뭐 무슨 국회의원 있어요. 국방 잘합니다. 잘하는데 제 말 별로 그래 안 해요. 뭐 이게 뭐 그 야당이라고 반대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라크전 끝나고 그해 5월 달에 당시 부시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어요. 예?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중요한 얘기 해봤어요. 제가 그때 합참 근무할 때인데 딱 우리 입술에 했지. 노무현 대통령 말이요. 이번에 전쟁해 보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이 양상이 바뀐 거 아시죠? 이랬다 보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아, 그게 뭡니까? 아, 그게 있습니다. 예. 그게 오늘 얘기한 그거예요. 정보작전이죠, 정보작전. 소프트킬. 미국이 이라크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대부분. 막, 우리 언론 보도는 막 크루즈 미사일 쏘고 막 이래 놓죠. 전부 언론에 그때 막 해설가 놓는 거, 내가 다 봤거든. 저는 또 전쟁부 다 분석을 했으니까. 전부 엉터리예요. 그 전쟁의 본질을 내가 정확히 본 사람, 해설 한 사람도 들은 적이 없고, 신문에 본 적도 없어. 그건 내가 분석한 거야, 내가 사실은. 이라크전에서의 정보작전, 이런 거 같다. 딱 내가 결론이 이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린 게 장면이 없었습니다, 이라크전에.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 110만 엄청 자랑해서 강력한, 그게 뭐 어떻게 뭐 하고 뭐 해야 되는 그 지상전이 어떻게 됐다. 큰 교전이 없었다니까, 교전. 그 병력이 이라크 110만 공화국 수비대가 군사용으로 유병화되었다. 유병화. 휴지처럼 그냥 유병화되었다. 그 무력화되었다 이 뜻이에요. 전투도 안 하고. 전투지가 사라지 버렸는데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우리 의지가 있어야 적의 의지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우리도. 그래서 북한 평양에 예를 들면 김정은 현상 수배 전단 있죠. 삐라. 자, 이제 원티드 김정은 현상 수배 죽이면은 잡아오면은 얼마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억 달러 준다. 1억 달러. 김정은 잡아오면 눈처럼 내리면 끝납니다. 지금은 평양에 그런 삐라가 김정은 현상 수배 전단이 눈처럼 내리는 날 김정은도 끝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근데 그 비리 그 대명사 발표를 빨리 해야 국민이 어떠한 그 사기라든가 그런데 지진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 그걸 간단하게 설명 예 저도 군의 직업 군인으로 사관학교 포함해서 36년 있었는데요. 뭐 다 저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은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조직이나 있는데, 하여튼 국민들한테 또 군에 노을 받으면서 이제 복무하는 사람이 또 전역해서 방산업체에서 그런 비리와 연루되고, 이건 저는 사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한데,
하여튼 군인은 저 특히 지급 군인들은 좀 천변해야 돼요. 천변. 그 뭐 명예 뭐 명예에 반백이 주나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근데 그러한 그 명분보다 더 큰 게 국민 국가 국민을 지킨다는데 그거보다 큰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그 얘기를 소신적인 중위 때 내가 부관으로 모시던 사령관이 그 말에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데 그 이상 명분은 어딘데 이야기해요. 그만큼 보람 있는 직업이라. 그러면은 그 보람을 향유하면 다른 거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저는 지금 집도 없어요. 예? 뭐, 해군, 뭐, 해군 장성 출신이고 뭐, 근데 뭐, 집도, 저는 집도 없어요. 전세, 전세 개고 살고 있고. 예. 근데 뭐, 그렇게 불만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어요. 연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호의호식하고 뭐, 그런 이제 그런 가치관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백령부조리는 군내 폭행 그 가혹행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공감병 얘기다죠. 저는 재작년 채널 A에 나가서 저 출연했을 때 제가 옛날 지휘한 부대에 나왔어요. 구타 가혹행위가 제로. 해군도 그런 게 좀 있었거든. 다 7% 이상 있어. 구타 가기 암행 조사를 해보니까 7% 이상 모든 부대 지휘관들을 모두 물어보면 절대 없다 하는데 맨날 자살 사고 생기고 구타 사고 그걸 그래 암행 조사를 쫙 해보니까 기무 감찰 훈련 수백 개 부대를 했는데 딱 한 부대가 없는 거야. 아무리 조사해도 없어. 나머지 7% 이상 있다고 나오죠. 우리 배만 없어. 그런데 사유를 보호하라 이거 왜 없는지. 내가 뭐 흔한 계리대회하고 교육을 시키고 한 적도 없어. 구타하지 마라. 교육. 그리고 걔가 그런 놓았던 거 내가 보고서 쓴다고 나 굉장히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구타 과학행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데 없습니다 하니까 이게 보고서를 쓰기가 굉장히 논리 세우기 힘들잖아요. 굉장히 고민해서 그래 보고서를 어떻게 썼냐면은 구타 과학행위가 없는 것이 내가 목표한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지휘하는 부대가 사기 충천한 건데 싸워서 이기면 된다. 그렇게 부대 지휘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뭐 대원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고 또 내가 솔선수범하고 뭐 훈련하고 밀어 했는데 부수적인 현상 우리 농구 이렇게 보겠다니까. 이거는 부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프라이드다. 부하들이 자기 지휘관에 대한 자부심. 또 자기가 속출된 부대에 대한 자부심. 그 우리 지휘관이 최고, 우리 부대가 최고다. 여기서 뭐 고생되더라도 열심히 하면 진짜 보람 있다. 최고다. 이게 있으면 절대 그거 안 나옵니다. 그 자부심이요. 그 부대의 그 힘의 원천이에요. 그거를 지휘관의 솔선수범을 통해서 부하들한테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요. 때리라 그래도 안 때린다니까요. 절대 안 때립니다. 저는 보장합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휘관부터 뭡니까? 도덕적 책무, 노블레스, 오블레저 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성결이 되면은 다 풀려. 근데 지는 솔선수범만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부하들한테 요구한다? 반드시 밑에 부하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치고받고 구타, 총기 사고 아주 악성 그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거 확신합니다. 저는 36년 군생활 하면서 제가 지휘한 부대에 구타 가혹이 하나도 없었고 항상 최우수거든. 항상. 근데 내가 뭐 특별히 부하들 막 조지고 한 것도 없어요. 알아서. 그러면 내 할 일 내가 알아서 솔선수범 잘하면 부하들 따라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강압적으로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화도 안 하고, 지 챙길 거면 챙기고 이기지고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